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껌을 씹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껌을 씹는 이유는 집중력 유지, 긴장감 해소,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의 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에게 껌을 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재의 팀 바이에른 뮌헨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에서 친선전 두 경기를 치르며 팀의 조직력과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6일에 열렸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전은 1-2로 패했지만 29일 일본 J리그 클럽 가와사키 프로탈레과의 경기에서는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는 비록 45분이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첫 경기도 치렀습니다. 일본 투어를 마치고 싱가포르에서 리버풀과의 친선전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은 30일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껌을 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 깨끗한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도시 청결과 지하철 자동문 센서에 껌을 붙이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1992년부터 껌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일하게 금연껌이나 치아 치료용 껌과 같이 의료 목적으로 껌을 씹어야 하는 사람만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신분증과 이름을 기록해야 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싱가포르 내에서 껌을 씹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하나로 약 9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독일 매체 빌트도 나쁜 농담처럼 들리지만 뮌헨에겐 심각한 현실이라며 뮌헨 선수들이 아시아 투어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 이후 껌 씹기는 엄격히 금지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껌 씹기가 금지된 이유는 도로와 대중교통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입안할 시 수천 유로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뮌헨의 백만 장자들에게도 큰 돈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대중교통 탑승 시 식음료 섭취 불가, 쓰레기 지정된 곳에 버리기, 현지 시각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등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상황들이 많은 싱가포르, 김민재를 포함한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은 엄격한 싱가포르에서의 행동 거지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치르는 경기는 8월 2일 오후 8시 30분에 열리는 리버풀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독일로 돌아와 AS 모나코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29일 가와사키와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성공적으로 첫 경기를 치른 만큼 남은 프리시즌 경기에 김민재의 출전 여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